기종들은 이 뭐야 CD롬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돼 있는 놈들 있죠? 이렇게 돼 있는 놈들 원래가 수평 방향이 힘을 잘 받아요. 근데 수직 방향으로 돼 있는 놈들은 DVD가 잘안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오래되면은 아예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수평으로 해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. 전기는 잘 들어오는데. 아무 반응이 없는데? 혹시 선이 빠진 건 아닌가? 선이 빠졌다고요? 아니, 한번 눕혀갖고 한번 볼게요. 보통 체크덕 하는 소리는 나야 되거든요, 안 되면. 체크덕 하는 소리도 안 나는 거 보면 좀 이상한데. 보자. DVD가 고장이 나도 철커덕 하면서 지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돼요. 아예 그런 노력을 안 하네. 이게 선이 빠졌다는 게 아니, 전원선이 이제 빠진 거 아이가? 한번 열어볼게요. 점프. 고장이 나면은 우리 자동차 배터리 고장 나면 시동이 안 걸려도 지가 노력은 하잖아. 푸드득 푸드득. 그렇죠. 예, 예. 그런 건 하는데 그렇구나. 선이 빠졌네. 선이 어떻게 빠졌죠? 흔들리거나 이러면서 차에서 혹시 구겨뜨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? 선이 딱 걸려 있다가 톡 빠졌는데 여기서. 그래요? 예. 지난주 여기 한번 왔다 갔었는데. 그때 내가 청소하면서 안 꽂았나? 그랬을 수도 그래서 있어요. 한번 꽂아볼게요. 지난주 이렇게 만진 적은 없어요, 저희가. 제가 저번 주에 먼지 청소한 걸로 되어 맞아요, 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먼지 청소하면서 내가 안 꼽았나 보네. 그전엔 잘 됐던 거죠?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게 선이 빠져 있구나. 내가 청소하면서 빼고 안 꽂았나 보네. 청소할 때 여기 사이에도 꽂아야 되겠다. 아, 그랬군요. 그래서 뭐 그러면 제가 좋은 거. 이제 주중에 좀 월요일부터 좀 출장 갔다가 왔더니. 그렇구나. 아무도 그 사이에 손댄 사람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내가 범인이지.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는데. 그런데 안 나오네. 아! 나오네. 잠깐만요. 잘안 나오는 것 같아, 그런데 느낌이. 됐네. 잘 나와요, 잘 나와요. 내가 범인이네. 죄송합니다. 아유, 예,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어, 아니에요. 소리하면서. 다행이에요, 그러면. 그러니까. 돈 아끼고 다행. 그렇게. 먼지 청소한다고 해놓고 멍청하게 안 했나 보네. 인식 잘 되는가 한번 볼게요. 네네. 잡히고. 여기 우리 CD 넣은 거 인식되는지 한번 볼게요. 잘 잡히네. 잘 나오고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, 그래요? 고민했네, 고민. 그게 다행이네. 11월 18일 날에 있네? 일주일밖에 안 됐네요. 지난주. 괜히 헛걸음만 하게 하셨네. 아니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일부러 여기 점심 먹으러 왔어요, 여기서. 이렇게 눕히세요, 이렇게. 차량이 힘들 때. 응? 차량일 때 구멍이 하나. 네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게 눕혀서 가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예. 네.